화장어머니가 그렇게 교양 없는 분인 줄 알아? 이는 아들이 그렇게 됐는데 교양 찾게 생겼어요? 거기다 식모면 말 다 했지 뭐. 아니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마라.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. 아니 뭔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지금? 아빠, 강과장 어머니 지금 어디 계세요? 아니 밤에 명주실 그 여자가 와서 데리고 갔어. 명주 언니가요? 아 그렇다니까. 거기서 자고 또 회사로 나온대. 강과장하고 박검사가 정말 친하긴 친했나 보네. 뭐 엄마들끼리 그렇게 알고 지내는 거 보면. 강과장 어머니는 강과장이 왜 월남 갔는지 모르시는 거죠? 아 그렇겠지. 아 그걸 알면은 어제 저녁에 그렇게 사이좋게 집에까지 따라갔겠어. 머리채라도 휘어잡았겠지. 언니 나왔어요. 사모님 안녕하세요. 그래 김장아 안녕. 홍 선생은 어제부터 계속 안 보이네. 휴가 갔어요. 휴가? 네. 이 바쁜 와중에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? 박검사 뺑 믿고 그러는 거겠지 뭐. 어머. 태범이 소식은 뭐 들리는 거 없니? 네. 아직 간간 무소식이래요. 근데 어제 강과장 엄마가 언니네 집에서 잤다면서요? 강과장 엄마랑은 예전부터 많이 봤어? 갑자기 그건 왜 물어봐? 아니 뭐 그냥 어떤 사람인가 해서요. 좋은 분이셔. 경호 바르고 인정 많으시고. 언니한테 물어본 내가 바보지. 언니한테 안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? 근데 언니 박검사랑 홍 선생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? 두 사람 아직도 만나오? 설마 언니 두 사람 허락할라 그러는 건 아니죠? 곱다나 그 얘긴 그만하자. 나라고 뭐 이런 얘기 좋아서 자꾸 꺼내겠어요? 아,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. 홍 선생이 박검사한테 어디 가당키나 해요? 서진 씨 집안이라도 좋았지. 길게 생각할 거 없어요. 그 홍 선생 당장 공방에서 내보내고 뚜쟁이들 불러서 박검사 선보게 해요. 뭐 정 뚜쟁이 상대하기 그럼 우리 연홍이나 어떻게 한번 해보든가. 나 염액 다 됐나 보고 올게. 언니! 사모님, 이제 봤더니 박검사님 사위 삼고 싶으셨던 거예요? 넌 코피 안 타고 뭐 하는 거니? 네. 아니, 사람이 어렵게 연웅이 얘기를 꺼냈으면 달다 쓰다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은근 기분 나쁠라 그러네. 검사님, 저 여기선 숨을 쉴 수가 없어요.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숨 좀 쉬게 해주세요. 예. 베리 씨. 몸은 좀 괜찮으세요? 예. 저 근데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? 기억 하나도 안 나시죠? 편지에 쓴 그대로예요. 박검사님 어제 공방 근처에서 우연히 저랑 마주쳤는데 그대로 길바닥에서 잠들어 버리셨어요. 저 아니었음 큰일 날 뻔한 거 아시죠? 아무 일도 없었으니까 걱정 마세요. 근데 무슨 술을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? 이거 제가 에리 씨한테 너무 폐를 끼쳤네요. 죄송합니다. 몰려 그럴 수도 있죠. 출근은 잘 하셨는지 걱정돼서 왔는데 보니까 안심이 되네요. 일단 좀 앉으세요. 차 한잔하고 가세요.